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힐링 뮤지컬 공연팀 뮤럽이라고 합니다. 뮤럽은 뮤지컬 러브의 줄임말이고요. 뮤지컬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연팀입니다. 공연으로 함께한 지는 5년이 되었고요. 부부로 함께한 지는 4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. 와이프가 차 안에서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요. 진짜 엄청 많이 불러요.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.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거의 하거든요. 근데 안 졸려면 계속 노래를 불러야 졸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거죠. 네. 안 죽으려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귀마개를 꽂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이동합니다. 제가 많이 혼내죠. 제가 많이 혼나는 편입니다. 아내로서 많이 조언과 잔소리 아니고 어쨌든 좋게 얘기한다 했다.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, 그죠? 저 유튜브를 열심히 했죠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어서 아직 모르겠어요. 아니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하고 그랬으니까요. 지금 야금야금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고 있고 네. 이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뭐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? 변해야지 않을까?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은 댓글로 공연 너무 잘 봤어요 올려주신 분들 계시거든요. 보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그렇습니다. SRT 동탄역에서 공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음향 장비를 쓸 수 없어서 저희가 생목소리로 노래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. 네. 아침 7시 반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, 일찍 했죠. 네, 일찍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뭐 출근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공연도 많이 못 보시고 그랬었거든요. 2주 뒤인가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엽서를 하나 보내셨어요. 지하철에서 했던 뮤지컬 공연팀 너무 잘 봤다고 힘들게 공연했던 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화성시 공룡? 그때 이제 공원인가 놀이터에서 했었잖아요. 근데 어린 친구들이 스티커를 받았는데 그 스티커를 저한테 와서 다 붙여주는 게 맞아요. 기억이 났어요. 저한테 막 붙여줬는데 너무 귀여웠어. 인기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. 전 세 개 붙어있고 여기는 양쪽에 다 붙어있고 막 그랬습니다. 네, 얘들아 고마워. 고맙습니다 여러분.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뮤지컬을 즐길 수 있게 온라인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?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화이팅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뮤럽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